안녕하세요. 저희는 AI 스테라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업체예요. 기존에 다른 솔루션들이 공격이 들어오면 되게 수동적으로 막는 솔루션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현재는 사이버 공격을 하시는 분들의 공격이 너무 지능화돼서 매번 그 공격을 확인하거나 캡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보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이 공격을 들어오기 전에 공격 루트를 차단하거나 공격을 예측하거나 하는 패러다임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패러다임을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고요. 저희 회사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서 한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배경으로 보안 시장에서 엄청난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지식을 가지고 계신 고려대학 교수님 두 분이 사이버 보안학과 교수님 두 분께서 회사를 차리셨고요. 그래서 생긴 지는 4년밖에 안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워낙 그 보안업계에서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시고 이미 국가 여러 기관이라든지 두나무, NHN 아니면 고려대학교 이런 그 유수의 업체들께서 저희 솔루션을 이미 쓰시고 계시고 3년 동안 라이브 서비스를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제품에 대해 방향성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방어를 하고 그 공격 루트에 대한 히스토리나 데이터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크게 축적을 해놨어요. 그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전 세계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히스토리를 가진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격이 들어올 때 그 순간에 이미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런 공격이 올 것이다 라는 히스토리를 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그 방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저희 제품은 크리미널 IP라는 제품인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크리미널, 그러니까 범죄적인,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의 기록을 가진 모든 보안된 관련된 데이터를 종류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버 보안 하시면 그 사이버 위협 정보라고 하시면 그냥 뭐 피싱으로 치면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은 웹 주소, 어드레스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해커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지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IP 주소, 도메인 주소, URL, 그다음에 그 배너 정보, 인증서 정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웹사이트를 만드는 그 온라인 액티비티를 만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종류별로 저희가 다 축적을 해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보안된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그걸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원하는 만큼 꺼내쓰게 하는 것이 이 크리미널 IP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안 관계자들이 저희 제품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뭐 주요 업계로는 뭐 학교 아니면은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부 기관에서 저희랑 프로젝트도 관련을 하시고 계시고요. 핀테크, 보험회사 이런 개인 정보가 중요한 모든 업체들은 저희 포텐셜 고객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웹사이트 크리미널 IP라는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하시는 그런 그 B2 커스터머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그 고객들이 저희 솔루션을 그대로 자기들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종합적인 토탈 서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월정액으로 쓰시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라이센스 통째로 사가셔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크리미널 IP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제품은 RMR이라는 저희 또 다른 보안 솔루션인데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일단 이 사이버 보안 업체에서 가장 사이버 보안 인텔리전스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양의 많은 양의 그리고 재빨리 업데이트되는 신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기술을 세계적인 레벨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거의 탑 수준의 퀄리티의 것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경찰 컨벤션이긴 한데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국방 그리고 국내 치안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기술이 굉장히 특화된 저희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RMR이라는 제품입니다. RMR은 줄여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포트의 줄임말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 업체에 삼성전자라는 업체들이 있을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누군가가 해커가 들어와서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냥 방어적으로 막아내는 게 아니라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느 IP 주소로 어떤 경로로 공격이 들어왔으니 그럼 빨리 막아내자라는 알러트도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삼성전자 인프라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드리거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점은 보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그 추천이나 이런 기술 컨설팅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 RMR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정말 보안 그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리소스들이 많이 들었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안 신개념 패러다임의 보안 솔루션이라고, 기업형 보안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